워밍업 4-2 가벼운 왼손의 연습입니다. 왼손의 단순하고 가벼운 움직임으로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여 왼손의 힘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사용하는 감각을 유쾌한 연습입니다. 이전 강좌의 오른손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왼손의 움직임에 더 신경을 쓸수 있겠죠? 왼손은 5포지션 2번 줄에 위치합니다. 악보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안에 2번, 2번 줄을 나타내는 말이죠. 1, 2, 3, 4번이 각각 5, 6, 7, 8프렛. 2번 줄에 5, 6, 7, 8프렛 위에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엄지는 2번 손가락과 마주 보는 위치, 그러니까 6프렛 뒤쪽이 있겠죠? 요 위아래로 놓고 봤을 때 3번 줄이나 4번 줄 정도 위치에 뒤편에 엄지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줄을 누를 때는 항상 수직으로 누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손가락이 수직으로 누르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 될수 있는 한 수직으로 누르려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짚을 때는 항상 요 바로 프렛 뒤편, 바로 뒤를 누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전 시간에 했던 박자 기억나시죠? 여기서 왼손은 하, 나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하에서 버징이 나더라도 1번 손가락을 가볍게 누릅니다. A를 치고, 나에서 M을 플랜팅 하는 것과 동시에 I의 힘을 빼줍니다. 그때 빼주는 것과 동시에 눌려져 있던 줄에 탄성에 의해서 손가락이 튕겨져 나간다는 느낌으로, 밀려나간다는 느낌을 꼭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3번, 4번도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할 때 줄을 누르는 손가락의 근육의 감각에 집중하셔야 하고, 천천히 세 박자, 익숙해진 다음에는 악보처럼 네 박자, 3연음으로 두 마디, 4회를 반복합니다. 2번 줄 또는 3번 줄에서 하시면 되고요. 엄지 역시 마찬가지로 4번 줄에서 엄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왼손은 항상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줄에서 한번 메트로놈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를 해보겠습니다. 엄지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연습한 것이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한 박자 단위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연습했던 속도는 4분의 3박자에 60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속도는 4분의 3박자, 메트로놈 80 속도입니다. 3번에서 이번에는 4번 줄 엄지.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워밍업에 사용할 템포를 정하셔서 매일 꾸준히 연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